오늘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소선지자들 말씀 가운데 네 번째 요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영적 분별력의 회복, 영적 분별력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나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교회 학교를 다닌 분들이 있다면 제일 많이 들어봤음직한 이야기가 요나의 이야기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저기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또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호박농굴, 3주 전에 조현철 목사님 했던 말씀에 나와있죠. 호박농굴 아래 그늘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마르게 하셨을 때 불평하는 모습들,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요나서 가운데 있어요.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니까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거죠.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요나가 열두 선지자들 가운데서 아주 유일한 아주 독특한 것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유대 이스라엘 안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요나는 이스라엘 밖에서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유일한 사람이다. 이런 정도 알고 있어도 좋을 것 같고, 또 이 요나와 비슷한 관점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주 전에 우리 함께 나눴던 요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요엘과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경을 온 세상까지 쫙 펼쳐 보여줬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요나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요?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도시에 속한 그런 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던 니느웨 아수르를 구원하신다? 그게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요나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삼자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보면 요나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요나가 그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거 못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삼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내가 요나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게다 할 때 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세요,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이라고 하면 그게 못마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요나서뿐만 아니라 이 열두 선지자를 쭉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요나서 가운데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자, 이번 한 주간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그 소식을, 여러분들은 다 잠을 잘 때 거긴 낮이었기 때문에 바로 두 명 사망 뭐 이런 사고에서부터 저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었어요. 저에게 제일 두렵게 떠오른 게 뭐였냐면 이 일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 특히 이제 할로윈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떤 말을 할까? 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양 진영으로 아주 양극화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런 것들이 마음을 많이 짓누르는 거예요. 제가 그 시간들을 어렵게 짓눌린 가운데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고, 오늘 이 요나의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들과 조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에 대해 조금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몇몇 사람들이 그런 글들 쓰기도 했죠. 왜 거기 갔대? 젊은 애들이 왜? 할로윈? 왜?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거기에 사고를 당한 아이들이 내 자식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들이 삼자적인 입장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정말 중요한 마음이 있다. 그것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보다 지금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전 목사인데요, 저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여러분들도 사고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일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제가 어떤 사고를 당했다, 근데 어느 때 사고를 당하는가, 만약 놀러 가다가 사고를 당하면 제가 참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고가 나도 신방 갈 때 사고가 나거나 조금 교회 일을 할 때 사고가 나야 나 이거 사고 났어요, 뭐 아파요 이런 얘기를 하지, 놀다 사고 나면 참 내가 그렇겠다. 근데 저에게도 쉼의 시간이 있고 저도 노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저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늘 누군가의 생각, 누군가의 비난, 누군가의 이야기들이었어요. 내가 사고를 당하고 아프면 하나님은 저를 바라보시면서 너 참 아프겠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누가 거기 가랬냐? 너 왜 놀다 사고 당했냐? 하나님 그러실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정죄하기보다는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먼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간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스캇 솔즈 목사님이 쓴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 목사님께 어떤 교인이 보낸 편지의 내용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자살로 세상을 떠났고 일주기가 되었을 때 그 엄마는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의 슬픔이 천국에서의 기쁨을 더 강하게 해줄 뿐이지요. 그러면서 이분은 팔찌를 늘 끼고 다니는데 거기에 헬라어의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글귀가 적힌 팔찌를 끼고 다닌대요.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들이, 그렇게 신실한 신자였던 아들이 정신이 약해져서 아마 우울증이었을 것 같아요, 자살을 했어요. 이 어머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테텔레스타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죽기 전에 했던 그 아들의 마지막 행동으로 아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 아들이 그 행동에 심판을 받을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 아들이 판단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위로를 받는. 사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닐까.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 이것도 참 위험하고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일어났던 그 비극을 우리들이 삼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거 용서해 라고 하는 말 우리들이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누군가를 향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다면 진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일 텐데, 요번 정권,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 우리 교회에는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구치소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구치소에 신방을 가요. 제가 다음 주에도 또 구치소에 신방을 가요. 아마 제가 누군가를 신방 갈 때 여러분들이 이름을 댈 만한 알만한 사람, 우리 교인인데 신방을 갈 때 목사님, 목사님의 입장은 뭐요? 목사님은 어느 편이요?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저에게 그 사람들은 누구 편이 아니에요. 우리 자식인 거예요. 교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시가 내 자식이다. 그놈 내 자식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보다 그들의 아픔과 어려운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것. 그래서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요나의 이야기도 그래요. 객관적인 용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 민족을 약탈하고 자기 민족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할 때 그거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사이에 이 스트러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심판을 예언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니느웨 백성을 향해 심판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하기 싫은 거예요. 그놈은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일 징벌하기 위해서 심판을 이야기하신다면 뭐하러 심판을 이야기하시겠어요? 그냥 심판해버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은 그저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심판이 이렇게 무서우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야 이 예언서를 우리들이 바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요. 그럼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여기 지중해를 끼고 이쪽 아주 반대편으로 요나가 도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도망을 가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반대쪽으로 도망가다 풍랑을 만났고 요나는 물고기 속에서 물고기 배 속에서 사흘을 지내다가 다시 니느웨로 가게 돼요. 그리고 니느웨에서 이야기하죠.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을 이야기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요나는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들은 무너져야 된다 이놈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인간들이 원하는 방법과 결과와 다른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인간들에게 당황스러울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죠. 요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만 합니다. 그의 속내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눈앞에 벌어진 일은 뭐예요? 그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요나 3장 8절과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 하나님의 예언자인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기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를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주 소극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니느웨의 왕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혹시라도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아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아느냐, 심판하지 않을 줄 누가 아느냐라고 하면서 마음을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우리들이 또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내 원수 같은 놈이 진짜 나쁜 놈이야 이놈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와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나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막 기쁘세요? 어 그래 잘 됐다. 역시 네가 나쁜 놈인데 이제 예수 믿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아 너는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넌 안 돼. 마음에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원수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일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요나가 지금 경험하고 있던 이 일은 그의 생각 가운데서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자꾸 말씀하고 계세요? 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 줄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나는 항변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잘못된 인간들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 3주 전에 있던 설교에 나왔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오류 두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니느웨 백성들은 죄인으로 보면서 자기는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그래요. 저 사람은 죄인으로 보이는데 나는 죄인처럼 보이지 않아요. 죄를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죄를 생각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감사한데 저놈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용서와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 용서와 은혜가 우리들에게 와닿지 않는 거죠. 요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면 니느웨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귀해. 네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면 니느웨 사람들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다면 저 니느웨 백성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내 주관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시는 거야.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아, 그때 내가 설교를 좀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 미량 보신 분들 많이 있죠? 여자 주인공이 전도연이에요. 아들이 살해를 당해요. 그 힘든 시간을 지나가면서 예수를 믿게 되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느 날 마음 가운데 아, 내 자식을 죽인 저 원수를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형무소에 면회를 가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보는데 억장이 무너지죠. 왜? 그 살인자가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그 사람을 용서하러 갔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해? 그리고 이 여자 주인공은 반 기독교인이 돼. 기독교를 조롱해.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설교했었어요. 아,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죄인, 아, 그 살인자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를 받을 수 있냐고, 적어도 그 엄마를 바라보며 마음 아파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러니 이것은 저 사람이 잘못된, 우리 기독교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 설교가, 제 이야기가 반쪽의 복음이었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평안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죽인 그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거 역시 반쪽이죠.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아들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라고 하는 것도 힘들지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복음의 완성일 텐데 그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보니까 두 가지가 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은 그것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더불어서 그렇게 나에게 잘못한 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셨으니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들어와야 완전한 복음이 될 텐데 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늘 편협하고
반쪽짜리였던 것은 아닌가. 오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정의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용납이 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들이 불의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요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 있어요.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원자탄. 왜 우리가 그분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러요? 6.25 시절에 그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공산당이었던 청년이 죽이잖아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놈을 양자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 야, 사랑의 원자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저 말이 사실은 하나님께 너무나 평범한 일이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평범한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이리 오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는다. 계속 서서 기다리신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언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예언서를 계속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계획을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저에게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저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생각입니다. 아,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우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구나.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텐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 세상과 똑같이 싸우고 세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분노하고 세상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고 요나는 그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나가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날까요? 아니요. 요나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요나를 데리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 일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어요. 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자꾸 도망가야 소용이 없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잡아다 쓰실 거예요. 그러니 자꾸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좋지 않겠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좋은 말 할 때 들으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택하셨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니 말이에요. 주일학교에서 우리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요나, 그랬잖아요. 요나,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요나라고 이렇게 지적할 때 하나는 한 손가락이 요나를 지적하는데 세 손가락은 누굴 지적하고 있어? 나를. 그래서 요나가 나라고. 근데 제가 요번에 말씀을 준비하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알려드릴까요? 요나를 거꾸로 하니까 나요예요. 야, 그렇구나. 이게 요나, 저는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요나가 나요구나. 네, 네. 그런 감동 좋아요. 네. 요나가 나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누구, 뭐예요?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바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들에게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슴이 뛰고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데올로기로 갈라져서 똑같이 자기 생각으로 갈라져서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향해 모독하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기쁨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다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가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묵상팀에서 저에게 이런 사진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우리 강형욱 조련사가 참 저거 보면 정말 전문가는 전문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련사가 지금 개를 조련하고 있어요. 저기 나오지는 않지만 저 옆에 누가 있을까요? 개 주인이 있어요. 결국 보면 개는 훌륭해. 누가 문제예요? 주인이 개를 잘 훈련시키지 못한 거예요. 개는 훌륭해요. 그런데 우리 묵상팀에서 저 강혁우 훈련사가 하나님이라고 비유를 하고 저 개는 누구예요? 요나예요. 하나님께서 저 개를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요나를 훈련시키는데 결국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보아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서를 보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우리가 많이 보았던 사진이 하나 있어요. 자,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자, 저기에 보면 두 얼굴이 보여요. 어떤 사람에게는 매부리코의 힘술궂은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옆을 돌아보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 보여요. 자, 여러분들은 누굴 보셨어요? 뭐 많이 보았던 그림이죠. 참 신기한 건 한 번 내 눈에 누군가 보이면 다른 모습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딱 자리 잡힌 생각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하여 이 12명의 소선지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기를 알기를 원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한국의 두 신학자가 논쟁을 벌였대요. 논점이 뭐냐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언어로 말씀하실까?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 안 해보셨죠? 네, 그냥 고민 없이 살아요 우리는. 네, 근데 이분들은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 이게 성경이 히브리어로 원래 쓰여진 거니까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말할 거야. 한 사람은 이 히브리어 성경이 다 헬라어로 번역됐잖아. 아마 하나님이 헬라어로 말씀을 하실 거야. 근데 두 사람이 죽어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시더래요. 참 놀랍죠. 우리들이 이렇게 논쟁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편협한 일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들의 사고, 우리의 편협함을 훨씬 더 뛰어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이시기도 해요. 게리 토마스의 일상영성이라는 책에 정말 아름다운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것이 거룩함과 분별력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 때 우리는 아주 단순해집니다. 그 아름다움에 우리의 눈길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들이 알기 시작할 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왜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지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 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무기력해졌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오늘 요나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없게. 요나에게 있어서요, 저 부도덕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게 부도덕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부도덕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들이 거룩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면 우리의 영적인 입맛이 달라지고 우리들의 취향이 달라지고 새로운 것을 보게 되죠. 제가 30년 전 미국에 유학을 하러 갔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먹었던 음식이 KFC, 버거킹, 피자헛, 맥도날드 이런 거였어요. 사실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 조금 독특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 어떻게 보면 조금 극단적인 민족주의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들어온 프랜차이즈 안 먹어, 커피 안 먹어,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그 외국 자본 뭐 저 안 먹어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너무너무 닭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 KFC를 안 먹었었어요. 근데 미국에 딱 하니까 이거는 미제밖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서 제가 제일 먼저 먹은 게 KFC였어요. 맘 놓고 뭐 KFC, 뭐 피자,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미국에 가서 지나는 동안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맛있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건강이라고 하는 관점을 보니까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제가 교인들하고 이렇게 식사할 때면 교인들이 저에게 목사님 뭐 드실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없는 메뉴를 자꾸 얘기해요. 제가 먹고 싶은 건요, 살 안 찌고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잘 없어요. 참 흥미롭죠. 먹을 것은 변하지 않았는데 취향이 달라지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 취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생기면 우리는 옛 습관을 살던 우리들의 삶과 새로운 영적 취향을 가진 우리들 사이에 필연적으로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영적 분별력이 생기면 우리들이 쉽게 지나갔던 부분들에 대하여 민감해지기 시작해요. 우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면 그렇게 우리들이 집착했던 것들이 아, 이게 별것이 아니구나. 우리들의 삶에 여유로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때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괴로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